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다음 달 대만 방문을 강행할 경우 중국의 반응은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할 수 있다고 중국 전문가들이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520억 달러를 투입해 반도체 제조 및 연구 보조금, 과학기술 개발 지출에 투자토록 하는 법률안이 상원의 최종 투표를 마치고 하원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법안은 중국을 상대로 미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도 겸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지 나흘 차에 접어든 가운데 그의 증상이 크게 호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현재 일부 코막힘과 목심 증상만 보인다고 주치의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원숭이 두창 확산을 막기 위한 백신 접종과 치료제 출시를 앞당겨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을 모두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배종으로 자리 잡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를 겨냥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맞춤형 개량 백신 추가 접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백신 제조사 모더나와 화이자, 바이온테크가 이 개량형 백신을 이르면 9월에 출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7월 25일 한인 밀집 지역 소식은 healthcare.gov가 후원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인생에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healthcare.gov에서 건강보험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해 건강보험을 잃게 되셨습니까? healthcare.gov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healthcare.gov를 확인하시거나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후퇴의 위험은 있지만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47.5%는 1년 내에 미국 경기 후퇴를 예상하고 나섰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활용됐던 금 선물의 가격이 4개월 연속 하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달러가 강세를 띠면서 금값이 하락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부자들은 오히려 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유한 고객들이 주택과 증권, 채권과 같은 자산을 담보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으로 자산 증식을 노리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인플레이션 탓에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면서 미국에서 저가 담배와 맥주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7월 2일까지 직전 4주 동안 저가형 맥주의 소매점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했습니다. 이동통신사 T모바일이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고와 관련한 집단 소송에서 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T모바일은 지난해 8월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에서 7,660만 명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정보 등 예민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한편 이번 합의로 T모바일 고객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보상을 받게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2,500달러는 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뭐? 이거 왜 이렇게 싸? 미주 한인여행사 오픈 기념 터키 8박 9일 투어 1,699달러에 모십니다. USKM 방송의 협찬으로 최저 가격에 진행되는 이번 터키 투어. 국내선 비행으로도 이동해 편안히 모시는 여행, 한 번의 여행으로 행복도 함께 드립니다. 최소 7쌍 이상 출발하는 상품, 서둘러 예약하세요. 전화주세요. 13437-3044 13437-3044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오렌지 카운티 등 미서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 공원 인근에서 발생한 오크 산불로 16,000에이커의 임야가 소실됐습니다. 또한 10여 채의 집들이 파괴됐고 5 채는 파손됐으며 인근 6천여 명의 사람들이 대피했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주에선 가장 큰 산불로 확산되고 있어 주지사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습니다. LA 인근 산페드로의 공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말싸움으로 시작된 것이 총격으로 이어져 남성 4명과 여성 3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2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까지도 10일 후에는 신문과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세들에게 한국말을 꼭 가르칩시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항상 서지하고 다니다가 영어를 몰라 당황할 때 번호를 누르면 지금 필요한 영어가 나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금 구입하시면 50불 상당 권마트 영어책 한 권도 무료로 드립니다. 한글 문제, 영어 문제 모두 해결합시다. 전화 213-480-1200번 웹사이트 팔리팔리레디오.com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주 내 위치한 80여 개의 펫샵에서 애완동물 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캐시 오컬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올해가 지나기 전에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펍과 포트리 등 한인 밀집 7개 타운에 내려졌던 수돗물 사용주의보가 발령 4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폭우로 수도관이 파손되면서 이콜라이 박테리아 주의보가 내려졌었던 것으로 주민들에게 아직은 불안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사위로 통하는 공화당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대선 출마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하지만 메릴랜드 주지사 후보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승리하면서 메릴랜드주에선 아직도 트럼프의 입김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성재가 미 프로골프 PGA 투어 3M 오픈에서 준우승했습니다. 임성재로서는 이번 시즌 들어 지난해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우승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부모가 아기를 어를 때 쓰는 아기 말은 만국 공통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최신 연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40여 명의 과학자는 최근 6개 대륙 410명의 부모가 18개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1,615개 음성 파일을 분석해 이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수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 입국 시 PCR 검사가 다시 엄격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입국 3일 이내로까지 완화됐던 PCR 검사 시한이 오늘부터 하루 이내로 줄어 입국 당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사막의 일군 라스베가스가 심각한 물 부족 끝에 주택 내 신축 수영장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의회는 개인 주택 내 신축 수영장 최대 면적을 승용차 석대 정도 크기로 규정하는 안을 통과시켜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수영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단수 조처될 전망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뱀은 주인의 목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27세 남성은 실신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총으로 뱀을 사살했고 부상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미 프로풋볼 NFL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구단주가 1974년 무하마드 알리의 럼블 인 더 정글 챔피언 벨트를 경매를 통해 618만 달러에 낙찰받았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턴의 한 식당에서 한 남성이 13달러 25센트짜리 음식을 먹은 뒤 3,000달러의 팁을 남겨 화제가 됐습니다. 거액의 팁을 남긴 남성은 암호화폐로 큰 수익을 남긴 에릭 스미스로 알려졌습니다. 메가밀리언 잭팟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잭팟 당첨금이 8억 달러에 육박해 복권 구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다음 추첨은 내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플로리다주 키웨스트에서 열린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닮은꼴 찾기 대회에서 키웨스트 출신의 변호사 존 오빌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빌은 지난 8년 8번의 도전 끝에 마침내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